안녕하세요. 호두마루TV의 호두마루입니다. 단독주택의 모든 것,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원으로 가는 길 만들기, 혹은 뒷마당으로 가는 길 만들기, 혹은 디딤판 만들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 바닥에 이렇게 보시듯이 이런 디딤판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. 이거는 목재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그런데 이 목재는 집을 지을 때 사용되었던 패러렘, 보통 우리가 공항 목재라고 말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패러렘 남은 거를 잘라 가지고 바닥에 땅을 좀 파서 묻어 놓은 겁니다. 그래서 이런 패러렘 같은 것들이 만약에 공사를 할때 남았으면은 이거를 일정하게 잘라 가지고 이런 디딤판 같은 거를 만들 때 사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. 자, 요렇게 디딤판을 만들어서 걸어갈 때 디디면서 갈수 있게 요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. 뭐, 그 외에도 다양한 것들로 이런 판도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요. 공사를 하고 남은 자재들을 유용하게 잘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. 보이시죠? 그래서 저희 집에는 뒷마당으로 갈때 이런 디딤판을 만들어서 밟고 걸어갈 수 있도록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.